아이돌 가수 출신에서 뮤지컬 배우로 성공적인 변신을 했죠. 김준수 씨 소식인데요. 지난해 남자 뮤지컬 배우 중 티켓 파워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모차르트로 처음 뮤지컬 무대에 도전한 김준수 씨는 김승우 씨를 제치고 남자 배우 티켓 파워 1위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부담감이 있어요. 그만큼의 제가 또 가치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발전하는 뮤지컬 배우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가 차기작으로 고른 작품은 국내 초연작인 창작 뮤지컬 천국의 눈물입니다. 지킬앤하이드의 프랭크 와일드혼이 작곡을, 스위니 토드의 가브리엘 베리가 연출을 맡았고, 오리지널 오페라 유령 팬텀 역으로 유명한 브래드 리틀도 함께 출연합니다. 5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긴 하지만 검증된 라이선스 뮤지컬이 아닌 초연작을 선택한다는 부담이 있었을 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고 지금도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계속 수정을 하면서 보완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음악을 들었을 때 너무나 좋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김 씨는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 군인으로 순수한 베트남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준 역할을 맡아 본격적인 연기에 도전하게 됩니다. 고민도 많이 했고요. 또 지금 같이 출연하시는 또 배우분들께도 많이 여쭤보고요. 또 많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저 또한 저 나름대로의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튀어야만 살아남는 가수의 모습을 버리고 그 안에서 동화되는 뮤지컬 배우의 역할에 충실해지려 하면서도 김준수라는 이름만을 보고도 뮤지컬을 보러 오는 관객에게 어떻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까 고민한다고 합니다.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한에서 제 스타일을 살려서 부르는 게또 저를 보러 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의 또 저만의 캐릭터, 저만의 스타일,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드라마나 영화 등 다른 장르에 도전해볼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일단은 진정한 뮤지컬 배우로 거듭나고 싶다고 합니다. 진정한 좀 그런 배우로 좀 느껴질 수 있는, 그렇게 될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하고 싶고요. 좀더그 부분에 더 집중하고 싶고요. YTN 김수진입니다.